이거 사이즈 이거, 이거 맛있어. 포항에서 먹으라고 보내준 건데. 아, 오, 이거 꼬세요. 야, 꼬세요. 야, 백고동. 야, 기가 막히다. 꽃새우. 사랑하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, 야, 이 백고동. 지금 이 동해 쪽에서 좀 맛있는 백고동이 또 나오는 시즌이라고 하거든요. 또 동해 하면 또 새우, 또 이 꽃새우 아니겠습니까? 야, 여기다 한번 소주 한 잔 좀 해볼 겁니다. 여기는 저희 그 시골집이에요. 시골집이요. 포항 정직한 수산이라고 제가 뭐 과미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수산물을 뭐 사서 먹기도 하고 뭐 촬영을 몇 번 했던 곳인데, 요거는 오늘 제가 좀 돈을 주고 구매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좀 한번 맛보라고 좀 보내줬어요, 저한테. 제가 요거 백고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제가 직접 사서 먹으면서 촬영을 하고 했었었는데, 좀 고맙다고 한번 올해 나왔다고 맛보라고 좀 보내줬는데, 예, 그냥 먹기만 하면 좀 아까워가지고 촬영으로 하나 좀 확보하고 싶어서 오늘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혹시나 이거 좀 구매처 궁금하신 분들은, 예, 더보기에 구매처를 제가 기재해 놓을 테니까 혹시 들어가서 정보를 좀 확인하시면 되고, 아, 무슨 절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금전적인 어떤 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뭐 제작하는 영상이 아닙니다. 그런 영상이라면 항상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와, 이게 진짜, 이게 진짜 이거 똥까지 다 먹은 거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와, 아, 소주, 아, 소주를 안 갔구나 급한 마음에. 아이, 쏴서. 아우. 뭐야. 이게 내장 그 똥이라고 하죠. 그게 진짜 녹진하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물론 살도 진짜 맛있고 쫄깃하고. 아이고, 쏴서. 너무 안 빨려? 꽃새우. 쏴서. 탱글 달달한 맛 미쳤네 진짜. 아, 비싼 새우는 비싼 이유가 있어 확실히. 뭐 어떤 비릿한 맛 이런 게 전혀 없고 깔끔하면서 찰진 식감이 좋고 그 달달한 맛 진짜 훌륭해요. 와. 자, 하나씩은 감질 나니까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먹어봅시다. 어우, 떨어졌다. 쏴서. 와.
이게 요 새우는 약간 새우회 느낌보다 랍스터 있잖아요, 랍스터. 랍스터 회를 조금 함축해 놓은 느낌? 응. 아, 또 뒤에 단맛도 진짜 좋다. 이거를 여기 끝에를 딱 때리면 이게 같이 나온다던데? 어우. 기름소금 딱 해서 아유 수고하다. 야. 서해에는 이게 안 나오나 보더라고요. 요거 저희 아버지한테 줘봤더니 아버지 처음 보셨대요. 아, 색깔도 그렇고 살결도 그렇고 약간 랍스터 같기도 해요, 보니. 푸석거리는 느낌 없이 진짜 탱글하고 정말 맛있습니다. 서서. 야. 야, 이 내장이 아예 꽉 찼네? 그래서 안 나왔나? 어? 오씨. 야, 이거 아예 꽉 찼다, 내장이. 아. 옆에 살이 있는데, 굳이 저렇게 집착해서 내장을 왜 먹을까?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혹시, 그러신 분들 중에, 방금 쪄낸 약간 그 돼지 간이나, 아니면, 맛있게 그 조리가 잘된 아기 간,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, 녹진한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, 제가 왜 이걸 집착해서 먹는지,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. 아. 에이, 서서. 물론 살도 맛있어. 잠깐 지금 찍는 사이에
저 해가 져가지고 조금 조명이랑 밝기 조절 좀 했습니다. 좀 더 밝아졌을 거예요. 쏴서 여기 양파에 싸 먹어볼까? 새우 3개에다가 양파 그리고 고추 쏴서 지금 양파가 매운맛이었고 아삭한 맛이 좀 많은 양파거든요. 생새우 자체를 만들어도 많이 즐겨봤으니까 이렇게 변화구를 좀 던지듯 아삭한 채소 같은 거에 더 싸먹어도 또 기가 막히네. 또 잘 나오긴 개뿔. 이것도 꽉 차있나 본데 되지 않나? 자, 일단 여기다 먼저 한 잔 먹고. 나왔다. 아깝다. 자, 요걸 먹고 흔드니까 이렇게 좀 튀어나오네. 예. 내장이 좀 돌아오면은 좀 이렇게 흔드니까 좀 나옵니다. 야, 이렇게 빼는 거구나.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. 방법이 요거였네. 자자. 자, 선왕사님들 오늘도 한번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오늘 이 그 백고동 그리고 꽃새우 요걸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또 맛있는 제철 해산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최대한 제가 영상으로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왕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이바이.